천안 씨가 제28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천안 씨는 17개 종목에 52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종합점수 14만 351점을 기록해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경증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치유농장을 운영합니다. 천안시 성남면이 취약계층 문패달기 지원사업 대상을 일반가구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일봉동 통장협의회가 26일 천안천 산책로 환경정비와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